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녀소녀, 예. 변 하늘 양하고 어머님 정운숙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양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변 하늘 양, 우리 학교 소개 몇 학년 몇 반? 5학년 5반이요. 어느 학교인데요? 서울 용마초등학교요. 그래요, 그래요. 서울 용마초등학교 5학년, 예. 우리 변 하늘 양. 미녀소녀라는 그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어디 대회 나가서 지금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물음으로 찾아왔습니다만은, 그, 하늘양 어머니, 이번 근간에 그, 지난 여름이었다죠? 네, 한참 전입니다만은, 여름에, 어디 대회 나간 적 있어요, 하늘양? 네,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인데 10회 차로 나갔어요. 7월 19일 날. 아, 그랬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어떤 부분? 미녀 단체 부분 최우수상 받았어요. 아이고, 이건 자랑해야 됩니다. 예. 앞에 대한민국이 붙는 아주 그 전통예술 경연대회에 나가가지고 미녀 부분에서 단체상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아, 하늘양 그때 노래 불렀던 거 어떤 노래였는지 생각나세요? 네. 어떤 노래? 제목. 군밤타령이랑 또. 너영나영. 나영나영하고. 네. 그때 같이 불렀던 친구 몇 명이 불러서 그 상을 받았어요? 하늘이까지 7명. 그래요, 엄마가 네. 잘 기억하니. 하늘이까지 7명이 나가가지고 그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래, 그 같이 그때 엄마도 응원 나갔던가요? 네. 그좀 어떻던가요? 그때 노래 부르고 그럴 때 한참 막 되게 어떤 엄마는 그거 부르는 거 제대로 못 본다면서요, 떨려가지고.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대회에 나간다기보다 일단 아이들 이제 경험 삼아 데리고 나갔던 건데 또 결과가 또 너무 생각지 않게 좋아서 그랬었어요.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아주 예쁘고, 예. 근데 아무래도 그 대회 나가서 노래했던 노래가 저 미녀가 궁금해요. 그때 너영나영도 불렀고 군밤타령. 군밤타령. 아,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이라도 군밤타령 한번 좀 불러줘 봐봐요. 쉬고, 에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돈바람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요, 해해라 생일밤이로구나. 어휴, 이 정도는 한다는 얘기예요. 가끔 하늘이가 집에서도 이거 연습하고 좀 그러던가요? 네, 연습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예. 가끔씩 이렇게 수업할 때 녹음한 거 틀어놓고 휴대폰에다 이제 소리만 녹음한 거 틀어놓고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집에 형제가 한 분은 참몇 사람 몇 분이죠, 형제가? 남동생 하나 있어요. 하늘이 남동생. 하늘이 남동생. 네. 하늘이 남동생은 반응이 어때요? 누나가 이런 미녀 부르고 그런 모습들. 별로 관심은 없어요. 별로. 네, 그냥 아직 어려가지고, 네, 그냥. 그렇군요, 그렇군요. 집에서 우리 하늘이 그 아빠는 또좀 반응이 어때요? 미녀 공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빠도 크게 별로. 관심이 있진 않고, 예. 그냥 하나 보다, 이렇게 아이고. 미녀 배워보니까는 우리 하늘이 생각에는 어때요? 우리 하늘날 생각에는 친구랑 같이 배워본 이 미녀가 직접 불러보니까는 좀 어때요? 교과서에 네,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배웠던 미녀가 교과서에 나오는 미녀였군요. 그게 어떤 미녀였어요? 너영나영이요. 그것도 너영 나영이. 예, 그래요. 자, 지금 그 하늘이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 같이 미녀 배우는 친구들 누구누구 있나요? 엄마 생각에는. 지금 건이가 같은 반이고요. 같은 반이에요. 예, 아, 같이 대회도 나갔었고 지금 예. 수업도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반에서 미녀 배우는 친구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수업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업 같이 네. 하고요. 아, 그래요. 그 동네 주변에서는 우리 미녀 배우거나 장구 배우거나 그런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좀 있던가요? 어때요? 용마초등학교 광진구 집이 이제 용마초등학교 광진구 있는데요. 주변에는. 예. 많지는 않은데 주변에 찾아보면 가야금 교습소도 있고 예.
그 문화센터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국사문도 네, 해야 되는구나. 국사모의 이쪽으로 이제 배우러 오게 됐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말하자면, 강은 안 건너서도, 강 건너는 것보다 더먼 거를 오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아니, 강 건너 오신 거죠? 네, 광진구면은. 한강 건너왔어요. 건너 오신 한강, 거죠? 네. 아이고, 그러셨군요. 예. 예, 이쪽에 이제 친구랑 같이 민요 공부하고 이런 활동을 어때요? 그때마다 엄마가 따라오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찾아서 그렇게 친구 둘이서 가게 되나요? 어때요? 아, 거리가 좀 멀어서 예. 제가 거의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하늘이 엄마가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또 그 건희 엄마가 다른 데리고 갈 때도 분의 있고 그렇게. 친구 엄마, 예. 아, 네네.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어때요? 애들이 물론 이거 배우는 모습 지켜보면서 우리 저 하늘이 어머니는 우리 것에 대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들 그렇게 애들 많이 듣고 살아 지내왔습니다만은 저기 하늘이 어머니 생각은 어떠셨어요? 우리 거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그런 애정이라든가 평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음악 쪽이나 국악 쪽이나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기회가 이제 하늘이 친구들이 이제 한다고 해서 같이 해보자 그러고 해서 시켰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예, 하니까 아이도 재밌어 하고 예. 그러면 하늘이나 건희양 공부하고 그럴 때 엄마가 따라오는 날은 같이 배우기도 하겠네요? 아니요, 같이 배우지는 않고 그냥 아, 예. 보호자 차원에서 그래요, 그래요. 예. 어때요? 이제 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한번 자신 있게 자랑 삼아 부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늘양 어때요? 네. 어떤 노래 친구들 앞에서 한번 불러 어때요? 어떤 노래 불러주고 싶어요? 미녀로. 너영나요? 네, 너영나영하고. 울산 아가씨? 아, 그건 너무 어려워. 어려워? 아리랑? 금방타령도 있고. 금방 타요. 아리랑 애들이 다 아니까. 아리랑은 또다 알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 국악하고 정 들여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어머니도 아이가 이미 이런 좀 취미 활동도 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늘이가 앞으로 쭉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후원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본인 의사가 중요한 거라서, 아, 예, 그래요. 하고 싶어 하면 할 생각은 있죠. 그래요. 일단은 우리 하늘이는 이제 친구랑 같이 하는 이제 즐거움도 있을 거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대회도 덜컥 나가서 또 상도 받기도 했고, 예, 그런데 봉사활동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거든요. 봉사활동은 어떻게 다니나요? 주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그 요양센터 그런 데 가서 이제 공연, 민요 공연 노래도 불러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그게 한 달이면 몇번한 정도? 번 정도? 한 달에 한번 네. 정도? 지금 어디 지금 가보셨던가요? 강서구에는 이제 봄날 요양원 갔고요. 광진구에서는 영화 데이케어 센터하고 두 군데 갔어요. 거기 아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나이 많으시고. 네, 그런 분들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하늘이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좀 불편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소리하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도 무대에 나간 거니까 좀 떨리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같이 하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위안도 드리고 예, 그 박수도 많이 받았죠. 박수도 많이 받고 이제 요양원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민요 무대 만들어 드리는 그걸로요. 주변에 다른 그 아이들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하고 있던가요? 환경단체에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연계된 봉사활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청소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림책에 앞에 표지에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
책 만들어드리면 책 만들어드리면 근데 거기 앞에 표지에 이제 그림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쓰기고 쓰기 책 같은 거 그런 것도 봉사활동이 되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하는 양, 예, 미녀소녀라고 제가 이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예, 하는 양 앞으로도 우리 민요 조금 꾸준히 할 생각 있나요?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고. 근데 워낙 배워야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이거 말고 또 하늘 양이 하고 싶은 건 어떤 일이 있어요, 또? 가수랑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있어요? 가수, 인테리어 또? 국악 쪽도 엄마가 계속 권유도 해서 국악 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봐야 예, 조금 지내봐야 이제 중학생, 여고생 돼 보면은 또 그때 꿈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우선은 이렇게 예, 우리 미녀 사랑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옆에서 보게도요. 우리 이제 하늘양 어머니도 그렇게 성원해 주실 줄로 믿겠습니다. 예, 그 지금 국사모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어때요? 국사모 분위기는요? 아이들이 일단 잘할수 있게 많이 원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늘이도 이제 처음 시작한 게그 무료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예, 가야금 병창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민요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께. 그래요. 이제 우리 하늘양이 앞으로 국악에 조금 더 취미를 더 갖고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 두둑하게 배워서 주변 분들한테 즐거움 주는 그런 미녀 소녀도 되고 나중에 가수 소녀도 되고 다될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국악 사랑 꾸준히 관심 갖고 예, 어머님과 같이 미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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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